말띠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뭐 금전운이나 뭐 전체적으로 다 좋은 운으로 보여요. 그러니 기운 내시고요. 작년에 2020년에 힘들었던 거 다시 한번 기운 내셔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용산구 할미당입니다. 네. 오늘 이 시간에 이제 2021년 신축년 상반기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. 말띠 운세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말띠 그러면 보통 그러잖아요. 흔히 다른 선생님들도 하시듯이 푸른 초원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. 내가 올해는 뭔가를 굉장히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그래요. 32살 우리 경우생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 많고요. 내가 다른 것을 하다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도전이라 그러잖아요. 도전을 할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. 건강운도 나쁘지는 않아요. 직장운도 올해 이동수가 있고요. 내가 승진이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 내가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 새로운 거를 준비를 해서 만약에 인터넷 사업을 한다든지 뭐 컴퓨터로 뭐를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. 다음은 44살. 44살에 우리 무호생 가지신 분들. 또한 분은 좋고 한 분은 나쁘고 이렇게 나오네요. 금전운이나 뭐 직장운이나 다 좋은데 문제는 가슴앓이를 좀 많이 하시는, 네,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뭐 집착을 한다든지, 작년에 풀리지 않은 거를 올해 2021년도에 끌고 가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많이 힘든 그런 운일 것 같아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일은 해결될 수 있으니 내가 뭐든지 안 된다, 뭐 못한다, 힘들다, 포기한다, 이런 생각만 안 갖고 가시면, 그래도 내년에는, 괜찮다, 이렇게 나와요. 대신에 44살 가지신 분들, 여자분들 몸에 칼될 일이 좀 많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몸수일수, 좀 조심해서 넘기고, 특히 스트레스 같은 거를 좀 받지 말라, 그렇게 나옵니다. 56살 병호생들, 내년에 굉장히 그래도 좋은 운이에요. 특히, 내년에 부동산이 좋습니다. 작년 한해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묶어놨다든지, 아니면 사고 내가 힘들었다든지, 그런 게 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뭐 해결이 된다는 소리 나와요. 병호생들이요, 금전운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,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. 근데 부동산이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. 그러니 뭔가를 좀 팔려 그러거나, 살려 그러거나, 움직이려 그런다. 그러면 내년에는 좀 준비를 하셔도 좋습니다. 이 특히 병호생 가지신 분들 3월달 이동수가 더 강하게 들어와요.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이 병호생 가지신 분들이요 귀가 조금 얇아요. 그래서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. 그것만 좀귀 차단만 잘하시면 내년에 크게 문제 없다고 이렇게 보여요. 그다음에 68세 우리 갑오생 가지신 분들. 다른 거는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. 관절이면 다리죠. 관절, 다리, 뭐 기부스하거나 골절, 허리, 이 정형외과로 갈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. 허리를 삐끗한다든지, 머리 시술을 한다든지, 다리 수술이 조금 많으니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특별히 뭐 이렇다 저렇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. 말띠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뭐 금전운이나 뭐 전체적으로 다 좋은 운으로 보여요. 그러니 기운 내시고요. 작년에 2020년에 힘들었던 거 다시 한번 기운 내셔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